최은순이라는 분이 네. 대통령 장모가 아니었다면 네. 최은순이라는 분이 검찰총장 장모가 아니었다면 예. 대단한 부동산 시행업자고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분입니다. 아, 이건 뭐지? 투기꾼? 예, 예. 투기꾼. 예, 그렇죠. 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어쨌거나, 아, 저, 예, 좋게 어쨌거나, 얘기해, 좋게 얘기하면,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하면서, 네. 야, 이게 권력의 비호가 있어야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권력을 찾습니다. 아. 그 권력이 아. 어떻게 보면 그 사이가 된 거죠. 여주지청장. 지청장. 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주지청장 다음에 예를 들면 양평 공주가 있었지만, 네. 아,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그 단체장들은 네. 군수나 시장, 네. 특히 지방의 군수 같은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청장, 검찰지청장입니다. 왜냐면 검찰지청장이 양평 한번 조사해봐라. 양평 그 군청 한번 조사해봐라. 여주 예를 들면 군청 한번 조사해봐라. 이러면 그야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거. 숙대밭이 나버리고. 예, 예. 아. 예. 그러면 그 군청, 군수가 갖고 있는 권위도 네. 무너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게 되고, 예를 들면 신뢰도 네. 깨지고, 구속될 수 있는 사안도 벌어지기 때문에, 네. 군수 입장에서는 지청장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까, 그리고 또 관계를 맺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커넥션 안에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네. 이권 카르텔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권 카르텔 속에서 양평 공지구가, 그 이권 카르텔 속에서 양평 고속도로가 저는 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버튼이 누구인지 뭐 말은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국회 국토위가 열리지만 열리겠죠. 예. 사실은 국토위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운영위가 네. 대통령 부부가 한마디도 말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이제 좀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한 6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의혹을 어떻게 밝힐 거냐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동시에 국정조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그리고 마지막 안 되면 특검도 수용하겠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당하다면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이?